진짜 생각지도 못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사촌 고모님이 있는데 영화 배우셨어요. 홍금보 주연의 귀타기 시리즈의 인혁기라는 귀타기 2의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였습니다. 제가 아기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서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업어서 같이 놀고 진짜 그랬던 고모예요. 이제 제가 좀 성장하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반포로 이사를 가면서 한동안 고모를 못 만났어요. 진짜 몇십 년 만에 고모를 만난 거예요. 아, 너무너무 놀랬어요. 진짜 너무너무 놀랬고. 그러니까 진짜 생각지도 않은 분이 오셔갖고 고모가 막 오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의 모습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고모가 말씀하시기를 뭐 예전에는 어쨌든 뭐안 좋은 일로 제가 갔을 때는 고모가 이거는 제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도와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 거는 이제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뭐 합의도 못 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전후 상황을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제 처지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이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모부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갖고 뭐 다행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탁을 걸고 벌금으로 빨리 나올 수 있었죠. 네. 고모가 그때 양평에 전원주택에 사셨는데 거기를 이제 초대하셔갖고 제가 갔어요. 고모는 이제 저한테 너 여기 와서 살아라. 고모가 좀너좀 보살펴 줄 테니까.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 어쨌든 뭐 나이가 뭐 10대도 아니고 내가 양평을 들어가서 고모 옆에서 살면 일단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자유롭지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처음부터 아, 쟤 살게요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할게요, 고모. 이러고 여지를 두고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강남에 있는 친구 작업실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작업도 하고 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체중도 좀 많이 불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황장애가 너무 또좀 심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이제 논현동에 제가 작업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진짜 제 머리통을 한대 후려치는 듯한 그 충격적인 사람을 그 헬스클럽에서 또 만난 거죠. 지금의 제 아내.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운동하려고 딱 나오는데 자전거에 진짜 막 광채가 빛나는 여자 한 분이 책을 딱 이렇게 보시면서 자전거를 막 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희 와이프만 딱 보이고 주변이 다 새카맣게 보이면서 거기서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옆에 앉아서 저도 자전거를 탔어요. 이상하게 저희 와이프가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굉장히 불쌍하다는 표정? 아, 그리고 되게 이게 뭐야?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말을 딱 걸더라고요. 저기요, 여기서 계속 이거 타실 거예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금 이 자전거 타시는 거 체인 고장 나갖고 체인 빠져 있거든요. 딴데 가서 타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저 그쪽 마음에 들어서 말 한번 시켜보려고 옆에서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탔죠.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막 웃더라고요. 자, 그러면 계속 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고 저기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저하고 실내 테니스 한번 치지 않으실래요? 지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치면 좋죠. 그랬더니 아, 제가 이거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내일 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일 몇 시요? 그랬더니 뭐몇 시까지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고 이제 저도 씻고 갔죠. 그래갖고 이제 실내 테니스 치는 시간만 이제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다음 날 저희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화가 확 나갖고 그 실내 테니스장 문을 열고 그 남자분한테 진짜 쌍욕을 했어요. 이게 진짜 경우 없는 짓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벙쪄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밖에 있었고 그 남자분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쳤죠. 그랬더니 치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아이 원래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불같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약속 시간에 왔더니 다른 분하고 하길래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유 그래도 그게 너무 몰상식하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유 알겠어요. 그러시길래 아니 근데 저 남자분은 제가 그렇게 그 심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냥 한마디 안 하시고 가요? 아 저분이 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이라 그냥 가시라고 자기가 그랬다고 그래갖고 가신 거라고. 아유 그래서 이제 첫 데이트가 저는 이렇게 좀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으로 와이프한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첫 만남이 굉장히 이제 안쓰럽고 이 사람들은 바쁘게 막 뛰어가는데 혼자 천천히 이렇게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좀 모성애가 생겨갖고 아, 이 사람 좀 옆에서 좀 보살펴 주시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만남에 와이프가 저한테 가졌던 그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밖에서 좀 만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와이프가 밖에서 잘 만나려고 안 하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하면서 얼굴 보는 거는 크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데 이제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거절도 당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와이프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특이하게 책을 많이 봐요. 책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권 빌리고 두 권 빌리고 세 권 빌리고 네 권 빌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많은 책을 빌렸는데 절대 안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니 책을 그렇게 몇십 권씩 빌려가시고 안 주시면 어떡해요?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자꾸 안 갖고 오게 되는데 아 어디 몇 시에 어디 커피숍에서 나오시면 제가 책 가져갈게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을 가져갔어요. 아 진짜 한 2, 30권 빌렸는데 다음에 또 만나면 드릴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썼어요. 제가 저 나름대로. 외부에서 만남을 계속 가지면서 한 권씩 책을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와이프랑 계속 데이트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곡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동네에 이제 와이프가 작업실 근처에 와이프도 살고 하니까 이제 데이트하면서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나름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좀 옆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많이 또 힘도 주고 또 안정감 있게 해주는 와중에 이제 저희 고모가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새 앨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 회사는 있니? 그랬더니 지금 이제 저는 회사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네 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고모도 영화계 쪽에 배우로 오랫동안 계셨고 이쪽을 그래도 아시니까 이제 고모는 앨범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니?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먼트라든가 여러 가지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다, 고모. 이제 섣불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모부가 완전 남자예요. 남자, 상남자. 야, 그냥 고모부가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 논현동 잊지 말고 양평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작업실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먹고 자고 하면서 네가 열심히 해갖고 음반을 내야지. 그 외부에 그 네가 놀거리 많은 데 가서 또 이렇게 놀아서 사고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양평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네가 일하는 게 있으면 양평에서 고모부 친구가 거기 같이 있으니까 너 운전도 해주고 네 옆에 매니저 역할 해줄 테니까 해라 그런 거예요. 아 솔직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모부 하고 제가 짐을 다 싸서 양평으로 들어갔어요. 제 4집 앨범 요람이라는 곡이 수록된 4집 앨범을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